문제가 되는 건 이제 M자형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부를 잘하게 되는 아이들은 공부를 더 잘하게 됐는데 안 하게 되는 아이들은 공부 역량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아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동기거든요. 어쨌든 동기부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어떤 계획을 세우려면 하나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떤 시간 안에 할지 하는 시간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제 공부를 한다. 그 다음에 공부 다 했어요. 그럼 놀아야죠. 안 놀면 다음 공부로 못 넘어가요. 지치죠. 그러니까 놀 땐 놀아야 된다. 그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게 평가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잘 완성해냈는지를 평가하고 그리고 다음 계획을 수정하고 그러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죠. 현재 목표를 너무 과다하게 잡는 건 아이가 성취를 못하니까 뭐 바람직하지 않고요. 하여튼 이룰 수 있을 만큼 적절하게 계획을 세워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계획이 중요합니다. 우선 이제 학생들이 어떤 학생은 자기가 알아서 다 잘하거든요. 그럼 이제 하는 아이는 그냥 두면 되죠.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아이가 힘들어할 때만 도와주면 되는데 잘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잘 못하고 있는 아이들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이제 확인해야 되죠. 얘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다 했을 때 이제 칭찬해주고 다 제대로 안 하면 야단치고 꾸중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꾸중할 때는 온 가족이 다 나서가지고 한꺼번에 꾸중을 탁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가 도망갈 도피처가 마련이 되면 그러면 안 하거든요. 그리고 한번 안 해도 봐주게 되면 그 다음에 안 해요. 왜 안 하냐 하면 어차피 야단 안 맞을 거거든. 다음에 두고 보자. 그게 끝이거든이라는 걸 알죠. 그래서 실제로 아이가 네, 어떻게 학습해야 되느냐는 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학습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중요한 문제는 아이가 공부한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결과를 확인하고 그리고 칭찬하거나 아니면 꾸중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이제 아이가 공부해 나가는데 힘이 되죠. 일단 학습 공백이 생겼으면 그 학습 공백을 반드시 메우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좀 허영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현재보다 좀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공부하면 그러면 더 괜찮아 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영자신문도 못 읽으면서 괜히 영자신문 들고 다니고 타임즈 들고 다니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애들도 똑같아요. 과거로 돌아가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딨냐면 과거에 배운 것들을 잘 모르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과거에 배운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과서 목차를 봐요. 특히 수학, 사회, 과학은 목차 안에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집약돼서 들어있어요. 그런 목차를 보고 내가 뭘 모르는지 하고 확인해서 다 알게 되면 안다는 건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설명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뭐 질문에 답이 있네요. 집중력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을 방해하는 요소를 없애야 되죠. 네, 이제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조그만 그 노트패드 같은 걸 들고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한다든가 뭐 방에 있다가 거실에 있다가 또 앉아서 하다가 뭐 그 실제로 공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책상을 정해두고 그 책상 안에서 이제 공부가 이루어지게 해야 되죠. 근데 어떤 애는 그 칸막이가 있고 집중이 되는 이런 딱 그 공간을 마련해야지만 공부를 하는 학생도 있어요. 어떤 학생은 넓은데 그 식탁 같은 데서 공부 잘하는 학생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에 따라서는 이렇게 좁게 칸막이가 되어 있는 책상 옆에다가 이제 책상 넓은 책상을 두고 이제 두 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결국 환경의 문제인데 주변의 잡동사니는 치우세요. 그리고 공부에 방해되는 물건들은 가급적 안 보이는 데 둬라. 뭐 서랍에 넣어둬라. 그러는 게 중요하죠. 특히 중학교 여학생 같으면 뭐 화장품들을 책상에 두고 공부보다 옆에 계속 화장품 본다든가 또 이제 게임 좋아하는 학생들은 게임에 눈을 팔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공부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아예 좀 멀리 치우면 확실히 공부가 잘 된다. 책상에는 공부할 도구만 있어야 된다. 반드시 공부할 도구에 포함되어야 될 게 그 펜이에요. 필기를 해야 되죠.
글 쓰는 그런 펜을 옆에 두고 필기 도구 옆에 두고 필요한 것들을 메모해 가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건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안다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내가 뭘 공부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뭘 하냐 하면 지금 교과서 진도 나가는 것 가지고 숙제한다. 근데 거기까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숙제 말고 그 다음 해야 될 건 뭐지? 그러면 이제 다음에 배울 거 예습하는 거잖아요. 그 밖에도 또 더 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를 본인이 아는 거죠. 뭐 독서를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익숙하게 될 때까지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뭐 영어를 공부해야 된다. 뭐 그 밖에 이런저런 이제 공부들을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 계획을 세우는 게 자기주도 학습이죠.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워서 자기가 공부를 해 나가면서 스스로 터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볼 때는 아이가 해가는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어떤 순간에 부모가 모를 때가 되면 제가 뭐 하는지 모르는, 어려운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면 부모가 제가 빨리 하는지 늦게 하는지 모르죠. 모르니까. 근데 이제 부모가 아는 수준에는 지금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느리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아이의 속도가 있으니까 아이가 잘 배울 때까지 눈여겨본다. 두 번째는 아이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강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의지를 붙들어 줄 수 있게 부모가 옆에서 이렇게 관찰을 해가면서 얘가 흔들릴 때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게 만들면 어떤 순간에는 이제 자기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지죠. 사실 집에서 있게 되니까 다 답답하죠. 그리고 사람을 못 만나면 진짜 힘들어져요. 그 누구나 다 친구가 있으면 즐겁잖아요. 그리고 뭐 장수의 비결,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면 뭐 친구를 갖는 거다. 좋은 친구가 있으면 더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 친구를 만나기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학교에 가면 친구를 만나기는 하죠. 일단은 이제 집에 있을 때는 엄마하고 뭐 심호흡하고 그다음 뭐 손뼉도 치고 박수치기 놀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해가면서 이제 좀 이렇게 마음을 키워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학교에 가서 친구를 만났다 혹은 뭐 동네에서 뭐 아니면 뭐 학원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그 친구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게 부모가 좀 도와줄 필요가 있죠. 뭐 떡볶이를 해준다든가 뭐 불고기를 해서 불고기 파티를 한다든가 그러면서 잘 어울릴 수 있게 해주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가 공부 모드로 갈 수가 있어요. 아이의 친구가 공부하는 얘기를 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해요. 근데 드라마 보는 얘기만 하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아이의 화제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아이가 공부하는 그룹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공부하는 그룹과 친해질 수 있게 만들고 그 그룹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게 해주면 그러면 이제 협력도 되고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져요. 학년이 높아지면 이제 학교에서 독서할 때 독후 활동, 책을 읽고 같이 토론하고 그리고 같이 독후감사도 비교해보고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게 쭉 이어지면서 뭐 실험을 같이 하는 동아리 혹은 뭐 조사를 같이 하는 동아리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이가 잘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있게 해주면 그러면 아이가 어떤 협력 관계, 협동하는 관계 혹은 그리고 뭐 크게 얘기하면 인성 부분이 적당하게 길러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시대의 공부법이라고 그 제목을 붙여서 글을 썼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에다가 그러다 이제 그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써본 거예요. 이제 온라인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뭐 인성, 인간관계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쓰고 싶지만 사실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 부분은. 아이가 어떻게 하면 짜증내지 않게 그렇게 잘 이제 엄마하고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이제 큰 부분이라서 제가 거기다 그렇게 써놨어요. 아이와 싸우지 마세요. 엄마와 아이가 밀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이를 잘 조종하세요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마가 좀 스트레스를 덜 받았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공부 목표가 생기면 그 공부 목표를 이루면 되잖아요. 목표를 너무 크게 잡지 말고 그 해에 이루어야 될 것, 그 시기에 이루어야 될 것에 집중해서 그 목표를 이루는 데 집중해라. 그리고 뭐
목표에 이뤘으면 놀아야죠. 잘 놀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학습법은 예를 들면 아이가 전체적인 공부의 틀을 알기 위해서는 교과서 목차를 보고 무엇을 공부하는지를 한번 챙겨봐라. 그리고 그 배운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단계에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수업할 때 쓰면서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책에다가 장면, 화면 보면서 강의 들으면서 필기하기 뭐 이런 얘기 쓰고 그 복습해가지고 이제 지나간 내용을 잊지 않기. 그 다음에 이제 들을 때 가급적이면 예습을 하고 들어라. 적어도 90% 정도는 알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 무엇인가 내가 모르는 것을 들을 수 있게, 그리고 듣고 아 내가 깨달았어요 아니면 그래도 모르겠는데요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이제 쭉 그 공부에 관련된 내용을 그 쓴 책이죠.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를 보면 아 우리 애가 뭐가 부족하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점에서 그냥 꽂아두고 중등교육이 끝날 그 무렵까지는 아 내가 지금 빼먹은 게 뭐지 하는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책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 온라인 시대가 끝나도 아마 그 학습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제가 감히 권할 수 있습니다.